예,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회찬 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함께 맞는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맞는 비 포럼은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포럼이고요. 우리 노회찬 재단이 주최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의제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론화하고자 매달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는 여성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성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 문제의 실태를 좀 진단을 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에 맞는 우리의 개혁 과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은 대략 발표 50분, 토론 15분씩 해서 1시간 20분 정도의 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에 오늘 함께 참가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가능한 9시가 되기 전에 마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의견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 본격적인 그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 발표를 맡아주신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두분 다 굉장히 바쁘신, 똑같이 바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우선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노회찬 재단 노회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회자가 하여튼 시간 관리를 잘해서 예정된 시간에 알찬 토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바로 윤자영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은 50분이니까요. 가능한 한 시간 내에 발표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되었죠? 네. 아, 이걸로 넘겨야 되나요? 이걸로. 편하게, 예. 아, 이게 좋을 거, 이게 익숙해서. 아닌가?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윤자영입니다. 이 재단에서 주신 제목이 여성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울리죠? 괜찮을까요? 아, 여성노동시장의 성평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저는 충남대 경제학과에 있고요. 노동시장의 여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이걸로 뭔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요거 제가 줄였어요. 요거. 창을 이걸로 크게. 모두 음소거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닌가? 저까지. 아, 저까지. 아, 그런 거야. 그런가? 예, 듣나요?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여전히 공유된 상태인 거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실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현황에 관련된 통계치도 새로 준비하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사실 노동시장에서 여성 불평등, 성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어서 다 다루다 보면 앞에 부분 또 실태에 관한 얘기만 쫙 하다가 뒤에 이제 시간 없어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대략적인 이제 현황 추세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만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인 그동안 지금까지 뭐 국내외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완화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최근의 경향이 어떠한지 등에서도 좀 살펴보고, 뭐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 이 앞으로 현재도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경제 구조 전환을 앞두고 사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다지 장밋빛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지점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소리가 작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제 목소리가 더 이상 크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 볼륨 채우실래요? 볼륨? 그런가? 그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이크 요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아닌가? 이미 최대치인데요. 많이 작은가요? 한번 메시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소리가 작대. 발표 소리가 여전. 발표 제 목소리가 여전히 잘 안 들리시나요, 이은자 선생님? 이 정도로 해도 많이 작은가요? 잘 들리신? 잠깐만, 한수진 선생님은 잘 들리신다고? 아, 지금은 잘 들린대요. 아까 왜 그랬을까요? 아, 아까는 울렸다고. 하울링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노동시장 성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진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과제가 뭐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준비하면서도 사실 또 아, 좀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다. 성차별적인 법제도 아무리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 성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도 여성이 돌봄을 전담해야 되는 1차적인 양육자, 돌봄 제공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일자리 배치와 여러 기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고정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아웃컴이 개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구조적인 여러 기회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불안정하고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이제 밝지만은 않다.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 기후변화, 일단 이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성장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시장에서 제한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문제, 누가 더 많이 어떤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로 귀결되는 거는 결국은 답이 아닐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의 양상과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이제 격차는 이제 줄었죠. 고용률이나 아니면 임금, 성별 임금 격차 차원에서도 줄긴 했지만 여성 내부, 이건 남성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 뭐 연령뿐만이 아니라 뭐 성별, 뭐 계층 그 내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평등의 이제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젠더 갈등. 노동시장에서 젠더 갈등, 특히 이제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이제 젠더 갈등이 이제 심각한 것으로 이제 비치면서 이것이 이제 불평등, 불공정, 그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 이제 공정은 이제 약간 결국은 이제 약간 능력주의, 이 능력이 동일하면 차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으로 이제 비화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가 앞으로 노동 시장에서 차별이나 성별 임금 격차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력 단절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있긴 하죠. 세대별로 물론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M자형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세대가 최근 세대로 내려오면서 경력 단절 현상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30대의 그 비혼 증가가 이제 경력 단절 현상의 이제 완화와 이제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평등의 강화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저출생이면서 앞에서도 제 위에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 인력을 유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제 상황. 이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이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문제가 유리천장과 유리벽의 문제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완화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의 의미가 사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성평등 그럴 때 꼭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가 동일한 비중으로 양적 뭐 질적인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만을 이제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과 그 적어도 대칭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가져가는 의미에서의 참여를 그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성평등 지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를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도 여러 단순히 이제 돈을 버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뭐 자존감 심리적인 차원 아니면 의사결정 참여를 증가시킨다거나 여러 이제 공동체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 개인의 어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성별 고용률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이 전 세계의 글로벌 잘못 번역했네 글로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 격차 지수를 보면 여전히 이제 경제 활동,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 임금 노동의 참여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단순한 이제 참여만으로 이게 이제 여성 권리의 그 조건, 권리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뭐 단순히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골딘이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자가 이제 그 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좌비랑 우리 보통 이제 경력 단절 하긴 하지만 좌비랑 커리어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여성들이 커리어를 개발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여전히 좌불을 가지고 있는 생계에 급급해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조건이다라는 그런 이제 제약하에서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 평등을 위한 과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결국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알아서 네가 벌어서 네가 살아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성조차도
과거 이제 어떤 남성 생계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뭐 여성 노동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자율성, 독립성의 제고일 수는 있지만 여성 또한 너도 알아서 혼자서 살아라.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도 한테도 그렇지만 여성에게도 이 단순히 이제 임금 노동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 성평등을 향한 그 길은 아닐 수 있는 그 좀 복합적인 이제 그런 이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이제 임금 노동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죠? 이제 좌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다. 여성들이 유급 노동을 하지만 동시에 무급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이제 이 성평등, 우리는 노동 시장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반대로 남성들이 이제 가정 여격, 무급 돌봄 노동에 이제 들어와 줘야 이게 이 전체 이제 시스템 상으로 그 넓은 의미에서의 성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이제 무급 돌봄 노동에 참여하지 이제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여전히 무급 노동이 이제 여성의 책임이라는 이 지속적인 가정 때문에 노동 시장 내에서 여성이 낮은 임금 그리고 노후에도 빈곤에 이를 수 있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제, 불안정 일자리에 고착화되는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부 유럽 국가도 여성 고용률이 많이 높고 그나마 이제 우리보다는 노동시장의 성평등 정도가 많이 높다라는 북부 유럽 국가도 이제 예외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서구 그 앞선 그 선행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문제제기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별 특종 분리라든가 여성 시간제 고용 이것이 이제 여성이 주된 돌봄 제공자라는 전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이런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동시장 내에 차별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도 여성이 임금 노동을 하는 이제 이 한계, 권리 향상에 그 제약을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특정 직업 그리고 부문 이제 서비스나 돌봄 부분에 이제 여성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임금, 사회 안전망이 미비되고 이제 경력 발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낮은 그런 이제 그런 직종에 여성들이 가고 있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성별 직종 분리가 심화되는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하면 달라지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이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총 노동시간 무급과 유급 노동 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접근성에서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있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 그래도 추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그 포인트만 좀 짚어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성별 고용률을 보면 이 남성은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답보 상태죠, 그죠? 약간 추세선을 그려보면 약간 내려가는 것도 같긴 한데 이건 이제 다른 나라도 해외에도 마찬가지 이제 현상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남성 고용률은 답보 혹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2000년대는 이건 이제 연령 제한을 이제 두지 않는 그 그래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이제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계속 뭐 그 고용 동향 발표된 것도 보면 여성 고용률은 계속 일자리 취업자는 이제 계속 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반면 남성 이제 취업자의 그 상황은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이제 통계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노동시장이 이제 회복되고는 있는데, 이제 여성이 더 많이 이 노동시장의 취업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많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 고용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그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면 다른 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남성이고 오른쪽 그림은 여성인데, 해외 이제 미국이나 뭐 북유럽 국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고원 형태, 이거를 고원이라고 그러죠. 플라토라 그래서 그 떨어지는 구간 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쭉 그냥 그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는 올라갔다가 은퇴 이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N자라는 거. 특징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20대 후반에 2023년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그 최종 학력을 마치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뭐 취집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진 안 하니까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대 후반에 고용률이 높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다가 이 다시 양육을 마치고 나서 중고령자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죠. 다음 그래프는 이제 해외랑 비교한 건데, 이것도 이제 다른 이제 해외 국가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0대 후반,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 기간에 M자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래프인 거고요. 임금 노동자 이제 추이를 보시면 대략 이제 임금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회색 그 점선하고 그래프랑 파란색은 이제 임금 노동자 비중이에요. 전체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이 더 임금 근로자 비중이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이제 자영업자나 뭐 이런 이제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규직 비중 밑에 보면 이제 정규직 비중인데요. 남자는 빨간색, 주황색이죠. 주황색 정규직 비중이 살짝 이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팍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회복하는 추세인데,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 비중이 하락하다가 대폭 떨어졌죠. 그죠? 코로나 때 이제 남성들의 정규직 비중이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포인트 비중으로 떨어진 뒤에 이제 그다지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성별 이제 연령별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노동시장 일자리 안정성이 이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보시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4년 그러니까 최근 10년 내에 남성은 좀 하락했는데, 그렇죠? 여성은 50대 이상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60세 이상은 오히려 이제 컸다. 이게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이 많이 이제 들어가 계신 업종이 보건복지 쪽이죠. 요양보호사 돌봄 일자리 쪽인데, 돌봄 일자리 이제 비정규직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비정규직 이제 구성을 보면 앞에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 비중이 하락한 만큼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보다 이제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뭐 10년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수준도 높고 최근 10년 새에 증가한 폭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 계약직이죠. 기간을 정하고 일한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래프라고 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 천장과 관련해서 이 여성 관리자 비율을 한번 이제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위에 그림은
여성 근로자 비중이에요. 제가 PPT를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밑에 그림은 이제 여성 관리자 비중이에요. 위에 그림은 여성 근로자 비중. 이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별로 이제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여성 근로자 비중이 2010년부터 이제 이후에 2023년 가장 최근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다. 거의 한 36% 수준에서 그냥 비슷하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거의 여성 근로자 비중이나 밑에 이제 관리자 비중에 있어서도 이게 살짝 이제 오르긴 했지만 이제 전반적인 여성 근로자 비중은 크게 이제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여성 관리자 비중은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뒤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성별 임금 격차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림은 월 평균 임금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시간당 임금이에요. 2007년 이후부터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남자 그리고 빨간색 막대기가 여자이죠. 그다음에 선이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해서 남성을 100으로 놨을 때 남자 임금과 여자 임금의 차이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음을 꺼야 돼요. 음을 속으로. 거기 스피커의 음량. 맛이 안 꺼져. 됐어요. 하시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쪽 그래프 다 월평균 임금으로 보거나 뭐 시간당 임금으로 보거나 성별 임금 격차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 시간당 임금이 좀 더 이제 급격하게 완화된 것은 이제 왼쪽은 아무래도 근로 시간이 반영되어 있어서 근로 시간까지 이제 포함하면 여성들의 근로 시간이 짧아서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아직도 많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임금 노동자 비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이제 저임금 노동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2007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여자와 남자의 격차가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웠고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이렇게까지만 줄었나?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기존 연구에서 제가 이제 흥미로워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전일제 노동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64세 미만 2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임금 격차가 월임금이나 시간당 임금이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정액급여랑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나눠서 봤을 때 기본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액급여죠. 통상적으로 받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상여금, 성과급 이런 걸 제외한 정액급여에 있어서의 격차는 사실 별로 없죠. 그죠? 30%에서 출발을 30% 좀 넘는 선에서 출발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는데 여전히 초과급여나 특별급여의 성별임금 격차는 60%대 굉장히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 오버타임 그 초과 근로나 아니면 이제 성별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이런 내부 노동 시장에 남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런 이제 일자리에서 여성보다 남성들이 여전히 임금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데서 성별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생리 주기별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남자 임금에서 여자 임금을 뺀 거예요. 그 연령 대별로 보면 연령 초반에는 격차가 과거보다 2008년에 비해서 2021년 최근 들어서 이제 연령 그 남자 임금 빼기 여자 임금 했을 때 더 하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력 초기에는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늦게 진출한 늦게 다시 들어와 있고 저임금에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50대 중반에 이제 피크를 찍는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월임금이나 시간당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임금 격차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성별임금 격차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본 거는 평균 임금 차이에서의 성별임금 격차를 이제 제시해 드린 건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가 이게 대부분 정체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 이제 역전하는 그런 이게 뭐 계속 정체하고 감소한다고 해서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역전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냥 믿을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역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특히 남성들의 그 임금이 더 큰 부정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나타난 이제 그림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여성 남성들의 임금 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성별 임금 격차 관련한 해외 문헌들의 이제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 성별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방법이 이제 오학과 블라인더 요인별 분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새로 한 것은 아니고 여정현 이제 김남주 박사님이 하신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체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중에 얼마만큼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차이가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그 차이를 설명하고 나머지가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임금 차이가 발생하느냐에 전형적으로 쓰는 이제 방법론인데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총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5,000원, 5,069원이었는데 그 중에 이 설명되는 변수들 이 밑에 있는 요 나열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1,706원, 33.7% 정도가 이 변수들이 이 그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더라. 나머지는 이 변수들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항상 그렇듯이 근속 연수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기혼만 본 거 아니고 미혼만 본 것도 아니라서 전체 이제 그 결혼한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경력이 짧아진 그런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도 봤지만 한시적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근속 연수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그 요인이 가장 이제 결정적이죠. 그래서 근속 연수 요 변수가 항상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쭉 14년 이후부터 과거부터 이제 어떤 추세로 이제 바뀌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설명되는 차이와 설명할 수 없는 차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것 전반적인 단순한 임금 차이도 임금 격차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나오죠. 전체적인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2014년에 비해서 2019년에 남녀 임금 격차가 차이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 경제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요 이 unexplained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이 중에 일부는 차별로 인한 것일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성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인적 자본, 일자리의 특성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설명할 수 없으니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부는 차별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차별은 아니지만 아닐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 우리가 당신이 분석하는 데이터셋에 남녀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걸 전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의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도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노동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아졌다는 거는 남녀가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각각의 변수들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니 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어떤 대응, 대책을 세우면 그만큼 성별 임금의 차이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이제 대안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방식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일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의 부분은 이제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비중을 100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내 비중이 이제 커지면 뭐 우리가 사실 정책 변수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이제 기울일 필요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신고전주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성별 임금 격차 상당 부분이 시장 논리로 이제 생산성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생산성 차이, 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결국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제 해석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성별 임금 격차를 근로자 특성이나 근무 장소,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일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차이로 설명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차별로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런 방식의 이제 한계를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게, 노동 시장에 참여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임금 요인, 임금 왜 이런 이제 그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돌봄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성들이 애초에 경력 단절을 시켜서 노동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자의 구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이제 포착하지 않는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소득 상실, 그다음 연금 격차 같은 이제 여성이 갖게 되는 그 어떤 이제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여성의 불이익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그 포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 노동시장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요 문제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석 방법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많이 이제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이제 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나 자격이 동일한 나머지 이 경우만 임금 차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직무나 자격이 이 차이 자체도 차별의 결과일 수 있는데 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차이는 그 말하자면 시장 논리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돌봄 노동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사 노동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참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성별 임금 격차로 귀결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가족 내 성별 분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성별 임금 격차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죠. 가사 노동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낮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모성 페널티나 아니면 이제 차일드 페널티 요런 이제 개념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하고서 이제 이 자체가 엄마냐 아니면 애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여성의 임금을 낮춘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여성이 이 2차 소득자라는 이유로 남성의 일자리가 먼저여서 남성의 일자리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남성의 일자리 기회를 따라서 그냥 다른 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노동 이동이 제한되어서
여성이 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못해서 성별 이제 격차로 이어진다라는 이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편리한 일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클라우디아 골딘이 미국 전문직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면서 이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뭐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결국은 여성들이 이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조정한 결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이 과연 자발적 선택이냐? 이 사회적 제약 구조,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성 노동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이제 분석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우디아 골딘의 설명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제대 그 딱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앞에서 이제 근속 연수가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설명 요인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 좀 경직적이어서 결국 여성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 시장을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돼버리는 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어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결국은 여성들이 첫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 빨간색이 이제 출산 시점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그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서 첫 출산을 한 직후 남성은 변화가 없는데 여성은 팍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근로 시간이나 그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는 별로 이제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유연 근무제 활용 비중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뭐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비정규직은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에 있는 그 남성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30대 여성의 격려단절의 유지 해소가 없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얘긴데요.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이 격려단절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그러면 이제 주로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은 경력 초기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뭐 출산 이전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나타난다더라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보고들이 이제 많은데 이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3년간 임금을 이제 관찰했을 때 임금의 성장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낫더라. 특히 이제 좋은 일자리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두드러지더라. 결국 그 일자리 배치에 있어서도 그 성별 임금 격차, 이 노동 시장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좋은 일자리일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출산과 양육 말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많이 주목을 해왔죠. 특히 이제 공급축 요인으로 정책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제도나 이제 유연 근무제인데요. 육아휴직 제도 뭐 두말하면 뭐 다 잔소리 굉장히 이제 소득 대체율도 높이고 뭐 촬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분절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기간도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 300인 이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차별은 사실 그러니까 젠더 그 어떤 동일한 집단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완화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이걸 이제 개념화해서 이제 가족 책임 차별이라고 하는데 요 차별 문제가 좀 부각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요 가족 책임 차별을 사실 방지하기 위한 것이 육아휴직인데 육아휴직의 확대가 노동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최근 한 연구는 이제 총량적인 차원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뭐 감소하진 않았다, 오히려 늘더라라고는 했는데, 예, 총량적인 차원은 그러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같은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복귀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과연 이제 육아휴직이 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의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본 이제 한 논문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제 독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더니 여성이 가지는 일자리 특성 자체를 바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여성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제 근로자 아니 기업의 이제 차별 일자리 배치에서 이제 차별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니까 여성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루틴화 성격,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그런 이제 일자리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가임기 여성들에 있어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육아휴직을 많이 장려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이제 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일자리의 성격에 있어서 어떤 이제 변화를 가져올지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육아휴직 장려하지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뭐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별 직종 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별 직종 이제 분리 이거 결국은 직종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차별이냐라는 이제 많은 이제 논란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직종 분리가 이제 성별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최근에 이제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공급직 요인이 더 크냐, 수요층 요인이 더 크냐, 이제 그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해서 이제 여성 탓으로, 이제 여성의 선택으로 좀 보는 그런 이제 그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제 공대를 안 가서 그런 거 아니냐, 힘든 일을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요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죠. 최근에 사실 뭐 의료 대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입장벽을 통제하는 어떤 의사들의 협상력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많은 돌봄 일자리들은 진입장벽을 높일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과밀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사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측 요인도 물론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입학 전형이에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공 선택에 있어서 사실 대졸은 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들곤 있지만 전공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전공의 격차에 있어서 수요의 문제가 있죠. 수요 측의 문제, 그러니까 입학 사정에 있어서 성평견이 개입돼서 공대 혹은 이공계 이런 취업 잘 되는 그런 과에 여성들이 못 가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는지, 근데 이런 부분을 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직종 분리가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사실 돌봄 일자리 중심으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다. 두드러지게 200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돌봄이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이게 이제 두드러지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매장 판매 종사자, 뭐 경영 관련 사무 이런 거는 계속 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뭐 인력 수급 전망 이런 데서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돌봄 일자리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스웨덴 같은 데는 이제 공공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 자격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가장 다루기 힘든, 접근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여성 지배 직종이고 임금 수준도 낮고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후출형 일자리, 뭐 최저임금 수준의
예, 임금 체결할 것도 사실 없어요. 기본급, 시간급인 그런 상황, 그리고 공식과 비공식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일자리의 특징인 것이 이제 이 시장의 이제 문제고요. 불법 노동이 이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회균등 정책이나 이제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죠. 성별 근로공시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제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제도 랑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긴 한데, 이런 이제 그런 임금 투명성 강화 정책을 많이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개, 이 위에는 이 두 가지 정책은 사실 이제 그 성별 임금 격차 내지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젠더 타겟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관련된 정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 많이 꼭 이제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이 이제 강화되는, 특히 이제 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는 많은 이제 최저임금, 노동조합 가입이 이제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근로자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결국 이제 노동 기본권, 성중립적인 듯이 보이지만 일반적인 노동 정책이죠.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로시간 정책은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할 거냐, 어떻게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마치 이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남녀의 일자리 기회 접근을 동일하게 하고 보상 수준을 네, 격차를 줄여갈 것인가에 있다면 결국은 어쨌거나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냐. 최근에 이제 ILO가 돌봄 경제에 관련된 이제 그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제 경력 단절 예방 차원의 그런 이제 협소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노동시장의 성평등, 그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그 돌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돌봄 부담을 완화해서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이 결국 그들의 그 소득과 일자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으로 간접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 다툼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었던 건데요. 한 5분 남았으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차근차근 살펴보면, 기회균등 정책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남녀고용평등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만 좀 짚으면, 이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여성 지배 직종이 등장하면서 이 차별을 성차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적극적 조치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제재 수준이 낮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다라는 평가. 뭐 여러 실증 연구를 보면 사실 긍정적으로는 나와요.
그 어떻게 이렇게 개량적으로 하면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개량 분석을 하면 항상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통해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고 여성 관리자 비중이 증가했는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어쨌거나 뭐 많이 이제 내부 노동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차별은 없으니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간혹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요 정책은 다른 나라도 사실 뭐 프랑스의 남녀평등 남녀평등 지침처럼 그 계속 다른 나라도 하는 정책이다.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별 근로 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이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성평등 임금 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 정책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사실 일부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게 성별 근로 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로 이제 제안이 되면서 하는데 최근에 찾아봤더니 이제 공공 부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있거든요.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예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엑셀 파일을 올려놨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남녀 근로자 채용 비율 형식을 보면 사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남녀 이직자 비율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육아휴직 사용자 수 요거 보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존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뭐가 새롭지?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남녀 이직자 비율 사실 이제 총량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 이제 현존하는 재직자 비중을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남녀 이직자 비중이 있는가까지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이제 여성 친화적인 그런 이제 직장인가 사업장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사실 이것이 사실 여성 노동계에서 요구한 거는 사실 이런 형태는 아니었죠. 우리가 성별 근로공시제라고 공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여성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건 사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앞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차별 채용 차별은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더 이상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암묵적으로 여전히 서류 단계에서 면접 뭐 등등 단계별로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블랙박스가 좀 있는 것 같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거죠. 분명히 10명 중에 9명은 여성이었는데 그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남성 이름이 딱 올라가 있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들도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 단계별로 채용 단계별로 이 성비를 공개하라라고 이제 요구한 것이 이 성별 근로공시제의 출발이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소가 되고 그나마 공공 부분에 이제 한정해서 민간 부분은 언제 이제 도입이 될지 요원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황입니다. 동일가치 동일 노동 임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무 분석을 과연 얼마나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직무 평가 자체도 성평양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평양적이지 않은 직무 분석을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성중립적인 이제 평가 기준 벨기에도 그렇고 뒤에 이제 많은 사례들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나라들에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그 메시지 이 가치를 반영한 이제 정책을 사실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에 얼마만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회의적이에요. 사실 직무 분석을 한다는 게 우리 이미 기존 규직의 정규직 전환해서 임금 체계 개편하면서 사실 하향 임금
임금이 제대로 어떤 직무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런 비정규직의 일자리들의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조차 온전하게 이제 그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기대를 걸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이제 그 동일 임금 뭐 아이슬란드의 동일 임금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금 미국의 이제 임금 투명성 정책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미국은 이제 약간 그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고용주와 임금을 협상하는 개인 대 개인으로 협상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임금 투명성 법령을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일부 이제 취업 규칙에는 자신의 임금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임금에 대해 논의하거나 뭐 직원의 임금에 대해 문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취업 규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투명 성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이제 요구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제도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덴마크 사례도 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를 7% 감소시키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하는 걸 보면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지금 뭐 노동부 새로 되신 장관께서 이제 요 부분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된다면 사실 큰 여성들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단체 교섭 효력 적용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협상력 강화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어떻게 이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노동조합 이외의 그 일자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한 그 상황에서 고용주와의 협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로시간 단축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주 4일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 왜 주 4일제라고 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35시간 혹은 30시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주 4일제라고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건가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에게 이게 좀 여성들의 또 문제가 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북구 유럽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결국은 뭐 시간 선택제, 시간제도 그 일부일 수는 있지만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죠. 그죠?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유연성이 증가하지만 하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임금 격차는 확대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딜레마적인 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보편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돌봄 경제, 육아휴직은 전반적으로 계층적인 이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 돌봄 경제에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돌봄 경제의 일부로 이제 넣은 것은 돌봄 경제의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일자리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무급 돌봄과 유급 돌봄을 어떤 식으로 뒤에 보면 이 다섯 가지 ILO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봄 경제 전반적으로 이 돌봄이라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그러니까 만들므로 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인정, 감소, 재분배, 보상, 대표성 제고하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ILO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자원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돌봄 경제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선가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R, 하나의 R을 더하자면 자원의 이제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과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인정, 감소, 재분배, 보상, 대표성에 있어서 돌봄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고 여성들의 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건가, 이제 기술의 문제도 또 중요한 거죠. 기술을 우리가 마냥 믿을 수 있는 거냐? 기술이 오히려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이 오히려 돌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리핀 가사노동자처럼 재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또 현재 지금 현안이 또 있다라는 거, 이따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이제 대표성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이런 문제가,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기후 위기,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게 있죠. 이주노동의 문제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뭐 사양 산업의 문제, 뭐 새로운 일자리 기회도 문제지만 일자리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 다른 하나 이제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문제예요. 결국은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성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돌봄의 그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분 소비재, 소비 상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회용품 사용, 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바쁘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거죠.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다시 이 무급 가사노동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이제 분배 문제가 다시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디지털 전환 문제도 양과 질 문제가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더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일자리에 더 타격이 있을 것이고 생성형 AI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일자리 부분에서도 성별 불균형이 더 심해지더라 이런 이제 보고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조 변화가 있는데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차지할 것이냐, 포진될 것이냐가 과제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재현 교수님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발표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이 사회 경제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경제적 뭐 사회적 이런 문화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그 맞닥뜨려야 될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과제까지를 다 아우르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과제이고 그렇지만은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한번 강하게 확인하는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느라고 일단 고생을 많으셨고 그다음에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들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하여튼 15분 이내에서 가능하면 좀 토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권현지입니다. 윤재현 교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 그다음에 미래 문제까지 여성노동시장 성평등 현황과 가지고 폭넓게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 사실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의 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또 배진경 선생님이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로 노동시장 문제를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발제자 임자영 선생님의 분석과 과제 노출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여성의 차별 효과, 그거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있지만, 그런 효과보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비가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에 기반한 차별이 최근에 이제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에 그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 어떤 기회교육 정책, 임금 형평성 제고 정책, 이런 기본권 강화 정책,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노동, 유연 근로시간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연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제까지 잘 논의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를 하는 것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훨씬 더 노동자 친화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의 방향이 있고 필요에 따른 훨씬 사용자 친화적인 유연 근로시간 정책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필요에 따른 노동자 친화적인 유연 근로시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 다음에 돌봄 경제 구축 등 이제 제기된 어떤 다차원적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얹고 싶은 얘기는, 이미 선생님 말씀하셨고 오늘 발표가 짧아서 얘기되지 못, 충분히 얘기되지 못한 한두 가지 사항을 조금 더 고려사항을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미 윤전 선생님도 여러 저작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젠더와 다른 사회 범주 간의 교차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 계층적인 교차성이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떤 분절 노동 시장에 의한 노동자의 계층적 구조화가 평균적인 젠더 격차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하고 관련이 됩니다. 일례로 젠더 임금 격차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젠더 임금 격차가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완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조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젠더 이렇게 교차를 시켜보면 월 평균 임금 격차가 2010년에 남성의 경우에 비해 여성의 정규직은 2010년에 63.2%이다가 2023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70%까지 올라옵니다. 70.6%. 그러니까 한 7, 8% 정도의 임금 격차 완화, 포인트의 임금 격차 완화가 있었던 것이죠.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는 이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정규직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기간제 여성은 한 43.4% 정도 2010년에 봤다가 2023년에 오면 49.2% 정도로 약간 올라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작지만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비전형 근로자라든지 시간제 근로자, 특히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남성 100이라고 봤을 때 2010년에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20.7% 봤다가 2023년에 오면 21.1%, 굉장히 작은 수치, 이거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근데 이것이 남성과 그러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냐? 남성 시간제 근로자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낮아. 그러니까 아주 저임금 부문의 취약 노동자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크게 낮아. 비전형 근로자도 마찬가지. 비전형 남성 근로자가 비전형 여성 근로자에 비해서 조금 더 받긴 하지만 여전히 정규 남성 근로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룹이고 남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남녀 격차가 컸던 정규직 부문에서 상당히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주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실제로 취약한 부분에 여성 근로자 임금이 추격하면서 남성 전방과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렇게 좀 뜯어서 교차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일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불평등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다 분절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노동시장이 단순히 그런 구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가족 양립제도라든지 모성보호제도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중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 모두 다 굉장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강화된 복지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도 기업 규모에 따라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도화될수록 인구 행동의 계층화라든지 노동시장의 계층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어떤 저임금 일자리 여성들의 결혼이나 출산 결정이 크게 제약을 받고, 이것이 다시 일생활 양립의 계층 격차, 계층화된 일가족 양립 정책이 다시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생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루프가 형성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완화될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 돌봄 서비스의 구매라든지 공공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명시적으로 제약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득계층 낮을수록 돌봄 부담이 커지는 양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중심의 보육시설 운영 규범, 아까 그 시간 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어떤 측면의 유연화도 대개는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사고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된 어떤 유연화 전략 혹은 돌봄 여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들 내에 어떤 영유아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점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소득 집단 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출산 확률의 차이도 보이는데, 이것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런 일가족 양립 제도의 제한적인 성공이라든지 고소득 계층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보이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성평등과 가족 내 돌봄의 성평등을 서로 연계시키고 그런 계층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정책,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적돼야 될 필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연령 집단의 특성, 아까 이제 사회 본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젠더레지 뭐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지만 최근의 경향은 저희 보기에는 노동 중심적인 프로워크의 보수주의, 컨서버티즘 체제로 이행을 빠르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 젠더 규범이 가족과 조직에서 여전히 온전하는 가운데 소득노동의 의무와 여성을 포함한 전체 노동력을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규범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중국에 이어서 높은 축에 속하지만, 여성에게 가족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진다. 이런 규범도 상당히 강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어떤 의무감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경화조사에서 그냥 쉼을 이유로 해서 육아, 그냥 쉬었다는 것의 이유로 육아를 꼽는 비중도 체계적으로 최근에 낮아지고, 뭐 애를 적게 낳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육아휴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양상들도 최근에 한편으로는 고용률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중 규범, 이중 의무 이런 것들의 이제 강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주의 담론도 굉장히 빠르게 수용되고 체화되면서 구조화된 젠더 격차보다는 아까 윤장 선생님 말씀하신 인적 자본에 기반한 차이가 격차를 설명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우위를 점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를 포함한 어떤 환경 변화로 전문직 중심의 직종 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이러한 변화가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 중심 보수주의 체제, 능력주의적인 믿음의 강화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젊은 층의 전문 관리직 중심의 어떤 일 중심 문화, 그 다음에 가족 형성 지연 이런 것들이 30대 연령의 고용률 상승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윤정생 보여주셨지만 연령 그룹별 M자형 고용 패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성 중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고용 정체나 감소를 보이는 집단은 30대에서 40대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책 역시도 30대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본다면 고용 정책이 30대까지 여성의 직장 내 젠더 평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실질적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 40대 경력 일시단절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50대, 60대 돌봄 부문의 여성 개토화에 대한 정책 방안, 이런 세대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어떤 통합적 시각에서의 세부적 정책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한 2, 3분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발제자가 또 강조하지 않고 시간의 문제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어떤 직장 내 젠더화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관행의 변경에 대해서도 훨씬 세밀한 정책 도구가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직종 분리의 양상이 살펴보면 남성 집중 부문의 집중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이제 하기 시작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성 집중 부문의 집중성은 그런데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경향. 그래서 우선 돌봄 부문과 같이 여초 부문에서 진행되어 어떤 개토화가 젠더 임금 격차 유지 확대 경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 그 돌봄 부문의 어떤 절하된 가치를 복원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돌봄 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콜센터와 같이 자동화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라서 사실은 상담이 예전에는 굉장히 수량화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질에 따라서 일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데 이것이 임금 및 보상의 재고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 그래서 여성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 여성 개토의 직무가치를 복원시키고 임금 연계를 하는 그것은 상당히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부문의 여성 진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서 조직 내에서 남성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 아까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양상들이 있는데 실제 조직 내에서 젠더 규범, 젠더 문화에 대해서는 훨씬 미묘하고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통계를 보면 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면 이사회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 사회이사의 여성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조직 내부 출신의 여성이사의 비중은 수년째 그대로인, 아까 뭐 관리자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타겟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각적인 세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성 비중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 직종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난 한 10년 동안 ICT 분야의 ICT 전문 인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전문 인력 전체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BICT 분야까지 포함하면 여성은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직 문화, 유형 근로 시간 리짐, 재구축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 윤장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휴먼 캐피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인적 자본이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굉장히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최근까지 했던 여러 가지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모델이 좀 약간 구식의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휴먼 캐피탈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휴먼 캐피탈이나 메릿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휴먼 캐피탈이 구축되는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속도 중요해요.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근속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숙련은 상당한 모빌리티를 통해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협상력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볼 수,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숙련에, 그냥 교육연수로 혹은 근속으로 측정되는 숙련 말고 다른 어떤 숙련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전문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화된 차별이라든지 구조화된 어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러 정책 과제가 제시되고 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혹은 정책 연계성을 고려할 때 어떤 고리를 타겟하면, 핵심 타겟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면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정도로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혹은 미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한국의, 다시 말하는 임금 투명성 정책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정책을 조금, 특히 기업 내부에 구조화된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임금 투명성 정책이 한국적 맥락에서, 이거 단순히 평균적 수준에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 직급별로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이런 것들이 민간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임금 측면에 지금 사각지대, 만들어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어쨌든 가장 타겟을 할 정책들, 전략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지금 배진경 선생님. 예. 아, 네. 너무 몰입해서 듣느라고. 저기 있습니다. 순간. 예. 두 번째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잠깐 쉬어가는 유머로. 제일 너무 커서 안 보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몇 가지 저희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문을 좀 구성해와 봤는데요. 좀 전에 권현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사회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30 여성들에게 굉장히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 자립의 의미로서 그리고 어떤 삶을 꾸려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생존 수단으로서 이를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투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2021년도에 90년대생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 조사도 진행하고 설문 조사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두고서 미래의 삶을 기획하고 있고 굉장히 일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1차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 가치의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동시장이 2030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진 야근과 주말 근무 등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 권리 위반 등의 어떤 기본이 너무나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좋은 일자리에서의 진입 경쟁에서 여성들이 낙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자리로 여성들이 많이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문제들이 좀 더 크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것들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재롱과 애교, 이런 것들이 어떤 부태의연한 조직 문화와 관행으로서 여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인 직장 관행,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상사의 괴롭힘,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격적 무시, 이런 것들이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공산업 여성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쌍팔년도식 직장 문화라고. 이게 90년대생에게 쌍팔년도면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 구석기 시대의 문화들이 이 여성들에게 지금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토론회를 했지만 지역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제조업에 좋은 일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에는 여성들의 진입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핑크칼라의 일자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출생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역소멸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역소멸의 핵심은 뭐냐면은 청년 여성들이 그 지역에서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 여성들이 지역에서 사라지면 청년 남성들이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 자체가 소멸되는 일이 되게 가속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의 그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슈 자체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라고 하고 문제 자체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돌봄이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윤재 선생님께서 ILO가 제안한 돌봄 경제 정책 5R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내용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국 사회의 그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제가 살펴봤는데, 인정과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임금을 정하는 건 국가란 말이죠. 근데 그 국가가 어떻게 임금을 정하고 있느냐, 최저임금에 맞춰서 딱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제 호출 노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력에 따른 인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단기 계약의 남발로 인해서 현재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한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날도 변형되어 가고 있는 어떤 고용 형태로 인해서 노동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 일부 적용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논의에서조차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노동자가 있는데 그 그룹이 바로 가사노동자 그룹입니다. 가사노동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고 하는 어떤 단서 조항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 제외가 돼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사노동자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거기 제공기관에 등록된 노동자들에 한해서, 인증된 제공기관에 등록된 노동자에 한해서 이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그게 일부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는 커녕 더욱더 심각한 저평가로 돌봄노동의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와 재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감소의 핵심은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보는데, 다 알다시피 이런 장시간 노동 구조 아래서
돌봄 노동은 누군가에게 전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계속 남아있는 한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표준 노동 시간의 단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중 정체성을 충분히 다 인정받으면서 스스로의 역할과 어떤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돌봄 노동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으로서 절대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성의 문제로 일단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제 사실 지금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간에게 떠벽겨져 있으면서 이게 영세 민간 업체들이 엄청나게 난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가 개별화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의 개별화는 노동자 조직화에 굉장히 악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업체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의 성희롱을 기관에 호소를 하는데 기관은 이용자를 잃을까 걱정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용자를 하더라도 노동자를 바꿔가면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양보호사가 상담을 했어요. 제가 내일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이용자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 내가 내일 나가야 되는 일자리의 그 상황이 그러한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노동자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대표성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이주가사 돌봄 노동자 문제를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주가사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연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가사 그 노동자의 문제를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아홉 가지가 나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만큼 이 시범사업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주 노동자를 쌍값에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인종과 국적 차별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는 않는 E9 비자는 강제 노동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비자를 사용해서 노동자를 데려온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돌봄의 공공성 해체와 돌봄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문화된 가사 돌봄 노동을 위협함과 동시에 돌봄 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 다섯 번째로는 가사 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다라고 하는 문제. 또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고, 이 제도 자체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들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출생 문제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보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를 쌍값에 부릴 수 있다는 프레임은 인종 국적 차별이. 제가 두 번을 자리에서 붙였고요. 어쩐지 너무 좋더라. 네. 아무튼 진짜 재밌었어요. 아홉 개가. 네. 그래서 그까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 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아홉 가지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 공동행동을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해산을 하고 이주가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라고 하는 연대체로 새로 발족을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이 연대체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해 나갈 건데 사실 이 노동자들과의 접촉을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저희가 어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서울시가 다 이걸 다 잘라버리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노동자들에게 통금이 강요되고 있고, 이 노동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역삼역에 있어요. 그 비싸니 비싼 강남 한복판에 숙소를 잡아놓고 이 노동자들에게 그 숙소비를 스스로 내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드러난 사실인데, 또 이 시범 사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200명의 가정노동자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또 유학생과 이주민의 가족 5000명을 비공식 돌봄 노동자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저출산 대책에. 근데 이런 움직임들 자체는 한국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접근가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성의 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적 관점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 나쁜 일자리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완전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의 시급제 호출노동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바꿔서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을 하고, 민간업체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던 준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일은 편하게 하면서 임금만 많이 받아간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들이 발표한 정책이 뭐냐,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9월 9일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공공성이 없는 공공성 정책이에요. 직접 서비스 제공은 모두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조정자,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발표를 해놓고 이게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이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넥슨사의 게임 성우가 페미니즘을 응원하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이것을 본 일부 게임 이용자들에 의해서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성우 교체를 요구를 하고, 이 넥슨은 급하게 해당 성우를 교체했다는 공지와 사과문을 게재를 해요. 이것이 시발이었습니다. 게임 업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콘텐츠 업체들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웹툰, 웹소설 이런 데로 더 확산이 돼 가면서 심지어 이제는 정부와 제조업체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있었던 메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 미러링을 했던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상징이 뭐냐면 로고였거든요. 집게 손가락. 이 집게 손가락의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집게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집게 손가락이 어떤 게시물에 등장을 하기만 하면은 이 일부 세력들이 이거를 누가 그렸냐, 누가 이 홍보에 담당을 했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싹 다 뒤져가지고 이거를 창작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계약 해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업체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여기에 다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정부까지도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서초경찰서에서 이런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가해자의 범죄가 무례하고 조롱섞인 표현일 뿐이며 피해자의 말은 비판받을 만한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서 불송치 결정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이며,
고소인 또한 이전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를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래요.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저희도 이제 페미니즘 사상 검증 공동 대응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초 경찰서에서 이거를 재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많은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성차별성을 확인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 사실 채용 과정에서부터 일상의 노동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윤자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 짧게 할게요. 성평등 여성 노동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임금 공시뿐만 아니라 개선 과정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시 자체만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용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면접 단계별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해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통계적인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칙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지원자 성비와 합격자 성비를 보았을 때 어떤 일정 통계 비율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명확한 차별이다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 통계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4일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 4일제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휴일을 하루 추가하는 것은 삶을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 4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주 4일제 네트워크의 목표는 뭐냐면 단계적으로는 이것을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유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의 어떤 그 여러가지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남겨주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주 4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주 4일제의 어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무급가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임금노동에 좀 개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와 토론, 지정 토론을 마쳤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질의응답 토론을 묶어서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어떤 방식으로건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해주시면 발언을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여기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먼저 얘기를 듣고 온라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말씀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를 일단은 노회찬 명치하고 사귀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제가 화성노조 IT 쪽에 노동조합 간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대의원만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는 노동조합 쪽에서 싫어할 테니까 밝히지는 않을게요. 노동조합 간부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사실 팬레시 뭐 넥센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미 저는 간부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내부에는 노동조합 간부 중에서도 없어요. 여성 분은 분명 있거든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아까 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쪽도 많이 용인을 해줬다고 하지만 노동조합 간부들도 용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태를.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제가 소속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보면은 집단 폭력이에요. 사실은 온라인에서 집단 폭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폭력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보면은 진심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집단 망상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남성 문화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딥페이크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놀이인 거예요. 남성 문화에 소속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놀이인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남성 청년들의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함께 분석을 해야 되지 이것을 여성 노동자들이 무조건 피해를 받고 남성들의 그 문화를 악마화한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연구자분들이라든가 활동가분들께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좀 그렇게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노동 현장에서 어떤 여성의 성차별 문제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그 조직 문화와도 연계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기사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말을 하라니까. 네, 박재하고 토론 두 분 토론 아주 잘 들었고요. 진짜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고 토론에서도 이제 제기된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저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더 이왕 이제 풀 바에 뭐 더 풀어보죠. 정책 대안들로 보면은 저는 어쨌든 비정규 노동 운동을 하고 있고 비정규 노동센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보면은 비정규직 운동이나 이 그 여성 노동 운동이나 일종의 자매 운동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뭐 소수자고 약자 노동 시장의 약자들 운동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대안들 정책 대안들 보면은 비정규직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고 똑같이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있고 뭐 같이 그 공동으로 이제 투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성차별 문제에 특화된 그런 대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통된 거 보면은 비정규직도 일단 노조로 조직화되면은 노동 조건 같은 게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어쨌든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긍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고 그게 아까 뭐 발제 토론자분들도 얘기 안 했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참여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것만 해도 여성들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있듯이 이 비정규직도 조직화되면 또 우리도 이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연구하고 그러면은 일단 노조로 조직화되고 나면은 사용자들이 부르는 호칭 자체도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콜센터 얘기 나오던데 콜센터에 오주민형 잡기라는 걸 우리 비정규센터에서 정책 대안을 책을 냈는데 그게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려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갈 수 없고 그 오주민형을 잡아다가 자기 자리에 갖다 놔야 이제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갔다 오면은 그 오주민형을 또 다른 여성 노동자가 가져가면은 그분이 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게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최저임금 위반이라든가 뭐 4대 사회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조직화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노동조합 효과라는 게 아까 그 임금 그 성별 임금 격차를 그 분해하는 효과에서 보면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실제 노동조합 효과가 이제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 그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법 개정이니 뭐니 뭐 하는 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거고 당장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여성을 보호하려면은 일단 노조가 조직이 되면은 노조법 보호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여성 그 성차별 문제로 보면은 성별 근로공시제가 여기에는 이제 고용 형태 공시하는데 보면은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별로도 이제 공시하고 거기에 이제 성별도 공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걸 단체 교섭하고도 연결시켜 갖고 이게 실제 민주노총에서 그런 요구안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임금 격차가 예컨대 5% 이상인 기업은 그런 성별 근로 공시제에다가 그 개선 방안까지 이제 제시하게 하고 그리고 단체 교섭 과정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개선책을 밝혀라. 이걸 저는 스웨덴 노조들이 이제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컨대 정규직 노조들에 대해서 물론 뭐 개 같은 노조들도 많고 우리 비정규직들이 볼 때도 그렇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완전히 두 개의 계급으로 만드는 이런 노조들이 사실 있고 굉장히 패권적인 노조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뭐 연대하고 활용할 건 활용을 하는데 지금 돌봄 서비스 문제를 또 이제 돌봄 서비스가 지금 사회 서비스원 같으면은 폐쇄되고 뭐 이러는 추세인데 어쨌든 그걸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이거는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자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노동조합과 진보적인 운동이라든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그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 본부라든가 뭐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라든가 그런 요구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돌봄노동자들 조직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대를 하고 그런 노조들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전략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더 여쭤보고 싶고요. 궁금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전체 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예, 여성 운동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뭐 돌봄 여성 노동자들 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게 그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조니까 노조를 뭐 비판하고 이러는데 여성 운동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는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는 여성운동이 진짜 성차별 노동시장의 성차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고 앞으로 그쪽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보면은 그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뭐 특정 정당들 루트를 타고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는 무조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잘 활용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였지 하는 게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네. 깨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아이도 낳고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육아를 안 하기 때문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 활동과 여성 대표성을 가진다던가 아니면은 협상력, 가정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동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인질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남성들은 괜찮은데 여성들에게는 애 앞에서 엄마가 어디서 떠드냐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런 육아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한데 여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던가 뭔가 노동조합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육아를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여기저기 최대한 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그 아이가 있는 워킹맘들의 한 100, 몇 명의 목소리를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기 온라인상으로도 좀 여러분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뭐 짤막하게라도 의견이나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은 좀 손을 들거나 뭐 표현을 하셔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다 이제 화면을 이렇게 끄고 계시지만 한수진 선생님이나 김유민 선생님 화면 켜고 계신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의견이나 뭐 질문도 좋습니다. 예, 일단 없는 걸로 조금 예 한수진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이제 예, 내용들은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분야도 너무 많고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자료집도 다 텐트 해가지고 보면서 좀 느낌 같고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래서 되게 궁금하는 부분들도 좀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직접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정말 사실은 제가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양보호사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하루에 3시간, 뭐 일주일에, 한 달에는 꼭 20일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시고 사실은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해도 3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거의 하루를 다 쓰셔야 되거든요. 나오셔야 되고 또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자녀, 자식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장기 요양위원회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죠. 저희도 급여가 얼마가 그 분에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실제로 이제 그 탄정, 이렇게, 용지가 있는데,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제가 부담하는 건 더 적죠. 훨씬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분이 뭐, 일은 3시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가치평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이. 근데 이분도, 이분도 부모, 어머니가 치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치매 노인을 또 돌보고 계신 거죠. 그럼 그분의 마음이랑 어떤 정신건강 상태는 누가 책임질 건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는 또 남성 후유자들의 성희롱 문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평소는 뉴스에서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요양보호사가
지금 남성분들도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아직 건강하신 분들 이런 남성 요양보호사가 남성을 케어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여성 요양보호사 저도 뭐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서 부모님을 모셔봤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보호사들이 그걸 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남성분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잠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가 이제 그게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9가지로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그걸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맡겨주면 아이를 낳겠지.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 해주면 낳겠지. 근데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이지. 어떤 돌봄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가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사회 공감 불평등 현상까지 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직장 부분이 이제 멀고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나 둘 다 근무 시간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혹은 외국인들, 뭐 외국인이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뭐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 빠져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준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뭐 더 있으신가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는 정말 저도 뭐 되게 지금의 근무 시간 사실 45시간으로도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얘기지만 이때 또 문제는 무급 노동이 또 증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누구의 몫이냐. 그 남은 3일, 35시간 이외에 남은 시간들을 누가 다 그 돌봄을 할 것이냐. 가정에는 어쨌든 돌봐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만, 어떤 일부 계층에게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돌봄 동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목표로 했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일단 듣는 걸로 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이 이제 쭉 들으신 얘기에 대한 어떤 답변 겸 마무리 발언을 좀 듣고, 전체적인 오늘 포럼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자 선생님 말씀을 답변 겸 해서 해 주시고요.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신청하시면 교수님 또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다른 두 분도 예.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특히 여성 운동 그 여성 노동 그럼 저 혼자만 네.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많이 그렇죠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커버하지 못한 거를 뭔가 네. 연령별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뭐 숙련 부분 그다음에
지역 문제 이런 돌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셔서 많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중에서 약간 질문 같은 거 그리고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뭐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조동훈 교수님도 이제 비정규직 운동과 여성노동 운동이 같이 가야 되는 공통의 그런 이제 문제 영역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이 좀 닿아 있는데 적극적 고용 뭐 개선 조치나 뭐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나 성별 근로 공시제도 이런 것은 주로 뭐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노동시장 중심의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권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 정규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완화되고 있고 그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노동 중심 보수주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은 일단 능력 기반 그리고 일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규범이 변화했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은 저절로, 그러니까 뭐 저절로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이미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만 잘 개선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민간 부분으로 확대돼야 되는 과제는 분명 있지만 그 개선의 여지는 분명 있다. 이제 문제는 이 비정규직 임금 부분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그거는 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과 같이 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대표성 강화라든가 노동조합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어렵지만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 요인 부대에 있어서도 이제 조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건 항상 근속연수가 가장 두드러기 나타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노동조합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직종의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걸 이제 뭐 직종별로 쪼갠다든가 산업별로 쪼갠다든가 아니면 연령대별로 쪼개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근속연수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경력단절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그래서 이제 뭐 무성보호제도 우리 늘상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무성보호제도인데 현재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전반적인 구조 변화 전환, 정의로운 전환, 뭐 기술 혁신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여성이 새로운 숙련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 이제 뭐 IT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존에는 약간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차별의 주체를 고용주로 상정하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동료 혹은 이제 고객의 문제, 결국은 고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 노동시장 성평등, 뭐 차별이든 격차든 확대시키는 거에 있어서 고객이, 그러니까 뭐 돌봄에 있어서는 이용자일 수 있죠. 이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좀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문제는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제도 그 시범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그 이미 알고 겪고 있는 이미 이 우리 돌봄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동시간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근로시간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를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마치 문제가 새롭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 돌봄 시장을 조직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풀지 않으면 필리핀 뭐 어느 나라에서 누구를 데려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국내의 돌봄 시장의 일자리들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계기로 좀 더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운동과 여성 노동자 운동은 저도 잘 몰라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 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약간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운동 영역에 계시는 이제 배진경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성 운동이 지나치게 이제 젠더 기반 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여성 혐오 이런 이제 문제랑 약간 동일시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여성 노동 시장의 이제 뭐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거는 이제 노동 문제지 여성 문제는 아닌.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제 약간 범주화시키는 단체별로 이렇게 범죄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편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여성 운동이 이 지금과 같은 방식, 여성 운동은 이제 가장 브로드한 사실 모든 이슈를 다루는 운동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약간 칸막이가 쳐지고 있는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좀 외부자로서 느낌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요 문제는 뭐 굉장히 뭐 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저희 느낌이 맞나요? 제가 오늘 여기 포럼을 오기 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이 있었어요. 여성단체들과. 근데 여기서 30분 면담에 저희가 가져간 과제가 29개였어요. 그 중에 제가 낸 과제가 3개였어요. 이제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전에 이제 윤재근 선생님께서 되게 어떤 여성폭력 문제로 과대하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게 너무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 면담을 하면서 그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그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삭제를 하는 기준이 이 가슴과 성기 노출이 아니면은 삭제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별로 너무 고도화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문제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성폭력 문제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폭력 문제 안에서도 사이버 성폭력 문제 또 다른 별개의 세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또 여기 또 이게 청소년 문제도 이게 또 있는 거고, 오늘 온 단체들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성 장애인 문제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매매 문제도 따로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다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왜 여성 운동에서 여성 노동자 운동이 굉장히 어떤 그 협소한 영역밖에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노동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저희 단체가 있고 그리고 성폭력을 대응하는 단체 성폭력단체가 있고 각자의 영역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여성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슈를 다 다뤄요. 다 다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슈를 좀 더 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좀 달라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제가 몰랐던 것처럼 여성 노동의 문제도 너무나 고도화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비정년 노동자라고 얘기하죠. 시간제 노동자라고 얘기하죠. 특수고용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일반 사람들이 구분 잘 못해요. 구분 못하는데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거를 다 알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운동의 영역들이 너무 고도화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칸막이가 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왜 서로 넘나들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면서 깊이가 너무 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저 선생님께서 왜 남성 요양보호사가 진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남성 요양보호사 분명히 진입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종이란 업종에서 여성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거기가 임금이 낮고 처우가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개선이 되잖아요. 노조가 생기고 여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지위가 개선되잖아요. 그럼 남성이 진입을 해요. 놀랍게도. 예, 100%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이 없는 이유는 안 좋은 일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 교수님 뭐 발언 추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예.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추가. 예. 그러니까 그 약간 뭐 그 교차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체의 교차성도 중요하지만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 운동의 영역의 교차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뭐 폭력이라고 하면 폭력을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폭력에 전문화된 그 여성 단체에서도 폭력을 볼 때 이 노동 문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뭐 지위 이런 것이 폭력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여성 노동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집단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좀 교차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이제 또 범죄일까봐 사실 성희롱 문제라든가 뭐 괴롭힘 문제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생략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더 고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고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성 노동을 볼 때도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의 언어가 없는 게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미 입안되기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인데 그거를 사실 뛰어넘을 만한 뭔가 계기나 아니면은 아주 정말 진지한 노력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 학생들 보면 여성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건 주로 성폭력이라든가 전체성의 문제예요. 노동 문제는 굉장히 먼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되게 쉬운 상태인데 이게 일이라는 영역으로 내 문제로 생각되지는 잘 않는 경향. 그 부분은 민주노총 여성활동화대 대상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여성 대표성 문제예요. 여성 대표성을 취하기 위해서 내부의 남성 동료들과 먼저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표성을 노동 환경에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예. 뭐 칸막이가 있고 뭐 여성의 모든 문제를 그 여성운동에서 다루고 뭐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 낌새가 조금 보이는 듯해서 여쭤봤는데 그런데 중남미 아침에 여성운동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찍 부닥쳤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여성운동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기층과 이제 유리되는 여성운동 이런 지적들은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제 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떤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해서 지금 됐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노회찬 재단에서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또 공론화를 통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만든 비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매월 말에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좀 그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제 사회자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노동의 문제가 결국 여성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남성노동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의 문제를 보다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노동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노동시장에서 형평등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해결 과제를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 과제를 세대별
뭐로 접근하고 직종별로 접근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사회적 과제 문제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다 좀 가치 있는 노동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런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함께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토론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재단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 나가면서 토론 이런 공론회장을 좀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오랜 시간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